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장마 is coming. 근데 더워. 근데 축축해. 슬리퍼 신고 빗길을 걷다가 발이 빠져서 발찌처럼 슬리퍼 쓰셨던 분들, 올해는 레인부츠 사야 되는데 라는 고민만 하고 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레인부츠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후! 나란 사람 레인부츠 그만 사. 그럼 여름에 뭐 신을까? 여름 레인부츠 리뷰 보러 가보실까요? 뿅! 먼저 레인부츠 하면 뭐다? 잉글랜드. 영국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레인부츠 브랜드가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레인부츠 하면 바로 헌터인데요. 이거는 헌터의 오리지널 느낌을 확 살린 롱 레인부츠예요. 제가 240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사이즈는 넉넉하게 잘 맞았고요. 헌터는 가장 영국스러움을 잘 살린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천연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 무게는 1kg 정도입니다. 조금 무겁겠다 싶긴 하죠? 롱 레인부츠라서 생각보다 부담은 없어요. 그래도 1시간 이상 걸어 다니면 좀 하중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이 부츠는 뒷라인이 세련됨 그 자체. 이 헌터 로고랑 라이닝이 들어가 있어서 다리 자체가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헌터 부츠 하면 이 앞코 쪽에 양각으로 이렇게 모양 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도 포인트. 바닥도 튼튼해서 미끄러진 걱정은 1도 없었다는 거. 기본 레인 부츠, 다리 길어 보이는 레인 부츠를 찾고 계시다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롱 레인 부츠는 뭐다? 역시 무겁다. 다음 제품 역시 헌터 제품인데요. 요거는 빨강빨강한 첼시 레인 부츠입니다. 역시 240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요것도 딱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첼시처럼 짧은 부츠들은 잘못 신으면 다리가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 발목도 두꺼워 보이고 좀 둔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라이닝 디테일들 그리고 뭐 발등이나 발 뒤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게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전체적인 발 그리고 다리 라인이 슬림하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니까 첼시 부츠인데도 다리가 날씬해 보인다는 거? 저도 사기 전에 이거 빨간색 너무 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생각보다 여기저기 입기 좋은 컬러가 레드가 아닌가 싶어요. 고급스러운 장미 레드 컬러여서 블랙이나 뭐 화이트 같은 모노톤에도 잘 어울리고요. 청바지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서 좀 휘뚜루마뚜루 잘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살짝 귀여운 느낌도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색상을 원하신다면 추천! 다음 제품은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사뿐 레니아 플랫폼 레인부츠입니다. 26,000원대로 구매를 해서 일단 가격은 엄청 좋습니다. 색상은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 소재는 합성 고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부츠 라인이 동글동글하고 귀엽고요. 특히 발을 넣는 부분이 되게 길고 크다고 해야 되나? 신고 벗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로고나 뭐 라이닝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무늬가 음각 양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을 했고요. 일단 디자인이나 비주얼적으로는 합격! 근데 마감 퀄리티가 좀 많이 아쉬워요. 특히 뭐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울퉁불퉁하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뭔가 이렇게 찝혀있는 것 같은 그런 마감들? 그리고 이 안쪽도 보면 거칠거칠하고 뭔가 긁혀있는 듯한 스크래치들도 종종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복불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깔창을 넣어주거든요. 이 깔창을 같이 배송이 되는데 이 깔창이 생각보다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깔창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그냥 원하시는 걸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디테일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레인부츠 자주 안 신고 그냥 비 많이 올 때 가끔 신을 게 필요하다 그냥 편하게 신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레인부츠를 좀 신다 보니까 아, 좀 여리여리한 거 없을까? 좀 소녀스러운 거 신고 싶다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완전 성공한 제품! 지니킴의 토니 앵클 부츠입니다. 이게 앵클 부츠인데 레인 부츠로 신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소녀스러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게다가 카멜 색상이 신의 한수였다. 여러분, 이 제품은 뭐 레이스나 시스루 양말이랑 매치해주면 너무 예쁩니다. 근데 보통 레인 부츠는 그 특유의 투박함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페미닌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이트 계열의 옷이나 원피스, 뭐 블라우스 이런 거하고 잘 어울리고 특히 하늘하늘한 플레어 스커트랑 매치를 해주면 만족도 최고. 부분 3cm 정도라서 키도 조금 커 보이고요. 바닥도 이 정도면 미끄러짐 없이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 발목 부분이 되게 짧아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에는 신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가성비 자체는 엄청 좋다. 색상도 완전 만족. 추천! 다음은 영국의 또 다른 쌍두마차 라피시 웨더웨어입니다. 근데 심지어 플랫폼 미들로 구매를 했어요. 플랫폼은 5cm이고요. 요거 요즘 되게 핫한 아이템이에요. 한국에는 재고도 거의 없고 요거 막 예약 구매해가지고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데 특히 저는 애쉬라벤더 컬러가 되게 묘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했는데 만족도 최강입니다. 묘한 그레이 컬러가 있는 연보라빛이라서 정말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5cm라서 키가 확 커 보이고요. 헌터랑 마찬가지로 제작 퀄리티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흠잡을 데가 없고 좀 마감도 너무 훌륭하고 안에 내피도 부들부들 매끄러워서 신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바닥이 진짜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신어본 것들 중에
바닥 뭐 미끄러짐이나 안전성 이런 걸로는 이게 최고. 뭐 이 제품은 다리도 길어 보이고 뭐 비즈니스 패션에도 어울리고 캐주얼도 어울리고 뭐 휘뚜루마뚜루 정말 어디에나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만능 부츠인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좀 무겁다. 이게 발등이랑 발목에 하중이 계속 실리니까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많이 무겁긴 하더라고요. 다른 건 정말 다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단점은 무겁다는 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이게 레인부츠야? 싶으실 거예요. 짜잔! 레인부츠가 아닌 것 같은 레인부츠. 호모레비 뮤지엄에서 나온 핸드메이드 레인부츠예요.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일반 부츠 같아요. 무광에다가 앞코도 되게 슬림하게 빠진 제품이라서 레인부츠 맞아?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일본에서 수입한 발수 코팅 가피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라이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방수 라이닝이고요.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는 진짜 깔끔하고 잘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무광이고 그냥 일반 패션 아이템처럼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 진짜 좋아요. 왜냐?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신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일석이조 라서 여름에는 비 올 때 신고 또 가을 겨울에도 매칭해서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름에 블랙 포기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블랙 처돌이들에게 딱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직장룩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착화감. 미쳤다. 왜 이렇게 편해? 부들부들하고 신어서 다니면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 정도로 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요. 보면 유연성도 되게 좋고 굽도 2.5cm 있어서 좀 착화감이 편해요. 근데 여기 앞코가 좀 슬림하고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발등이 높고 발볼이 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한 치수 업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레인부츠 그만사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레인부츠가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색상 선택도 중요하고 착화감, 굽 높이 이것저것 따질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또 한 번 사면 오래오래 잘 신어야 되잖아요. 이번 장마 대비 레인부츠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또 추천하는 레인부츠가 있다면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만사 리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